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더 파이널 파워 레벨 워리어라는 게임으로 드래곤볼 전혀 드래곤볼 연관이 없어. 더 파이널 파워 레벨 워리어 전혀 드래곤볼 연관 없어 보이죠. 드래곤볼 게임입니다.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이 게임은 별점 4.5짜리 게임으로 15,000명이 별 5개를 준 게임입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더 파이널 파워 레벨 워리어라고 영어로 치시면은 봐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PC로 돌리고 있습니다. 게임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뭔가 신경 써서 만든 게 느껴지는데 난 남키로 할래. 취소할까 그 말?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이거 직접 그려놓은 거야? 아이고, 아이고. 끊기는 것 봐. 자, 이거는? 아. 플레이 할까요? 그냥 하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머리가 갈색이에요. 변신을 하면은 하얀색이 되나보죠. 어디 이거 가면 안 돼? 여기 다 설정하고 가야 돼? 아니 아 진짜 불편하네 이거. 이제 좀 나 보내줘. 보내줘. 내보내줘. 여기서 이 지옥에서 된 거 아니야? 자, 뭔가 되게 화려해요 게임이. 되게 화려해요. 잠깐만. 되게 화려한데. 아,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약간 조작감이. 아, 얘는 근데 뭐야? 이렇게 생긴 애도 있나요? 아, 여기 뭐 이 게임 오리 의외로 고퀄인데. 의외로 고퀄인데. 가자. 이거는 뭐야? 아, 방어야? 아니, 의외로 구콜이야. 아까 전에 사실 손오공대 루피라는 게임을 했거든요. 차원이 다른데 퀄리티가? 가자. 웨이브 형식이네 이거. 격투가 아니라. 저기 있네요. 근데 뭐 딱히 할 건 없다. 때리면 되네. 근데 이 때려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까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칭찬합니다. 공을 들인 게 느껴지네요. 이거 중국 게임이겠지? 드래곤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중국 표절 게임 몇 개를 했거든요. 길게 한 게 있는데 중국 표절 게임이 퀄리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뭘 상상하던 그 이상일 거예요. 특히 포켓몬 표절 게임에 있어서는 진짜 본 게임보다 더 편하죠? 뭐 진화도 그렇고 기술 머신도 필요 없고 3D로 해서 그래픽도 은근 깔끔하고 중국 애들이 목숨을 걸어서 표절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쟤는 누군데? 나 똥이 생겼는데? 아, 캐릭터가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똑같은 애를 데려온 거 어떡해. 아, 300이야 체력. 그냥 둘 다 같이 맞네요. 약간 그거 같다. 제베맨. 야, 그래도 제베맨 안 나오는 게 어디야. 드래곤볼 온라인보다 낫네. 위에서 지금 누가 알짱대고 있는데 뭐 위에서 상관없겠죠. 너무 사욕감을 넣어놨어. 의외로 컬이 좋아서 당혹스럽네요.
이거 썸네일로만 보면은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 필터 선도 그렇고 약간 보더랜드 같이 색깔을 굵게 해서 저 위에 있는 주황색 뭐야? 아아아! 나보다 훨씬 잠깐만 잠깐만 내가 가야지 때리는 거야? 아 잠깐 타임! 아니 이거 안 맞고 잡을 것 같긴 한데 아 이런 식으로 파워업! 이걸로 하자. 아 이걸로 하고 됐어. 이 정도만 하자. 주머니는 뭐가 필요한 거야? 자 이동합니다. 이거 뭐야? 아 자자자자자자자자 에헤이 웃기지 마. 야 웃기지 마. 아 얘 여자였구나. 이거 하면 뭐가 되는? 잠깐. 이거 하면은 뭐가 기술이 있어? 있어. 기술이 있어. 오지 못해 이제 뭐다? 거기 사는 거야. 아 잠깐만 잠깐 야! 어 진짜 심했네 이거 좀. 잠깐만. 한다 이거지. 아니 이거 알로 하자. 아 해서 일단 엠프 하고 하나씩 잡아. 잠깐 기다려. 위험한데? 거리를 모르겠어.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가야지 얘네가 박치기도 한다. 어 이거 그거 같은데 스파킹. 스파킹이랑 Z3에서 돌진하는 거. 어, 예. 반다이 Z3. 이렇게 튼튼하네 진짜 이거. 좋아. 아, 나 제목 바꿀래. 너무 이거 어그로가 좋아. 아니야. 나중에 봐. 아, 자자, 야, 쟤도 쏘네? 돌아가자. 나 체력 회복해주는 거 없어? 힐 같은 거 없어? 아, 야, 아, 진짜 반. 아주 탱탱볼을. 뒤로 순간이동하는 기술이 있는 건가? 어, 내가 지금 이거를. 아, 너무 쎄, 진짜. 야, 1대1도 아니고, 이거. 아, 나보다 약간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이 기공팔 쏘고 중간에 쏘고 지금 그치 딜레이 걸렸을 때 그치 아 자 쏘고 아 쏘고 약간 경직됐을 때 때리고 중간 거리에서 한번 쏘고 이 격투기 게임처럼 동시 컨트롤이 안 돼. 앱플레이어 아 제발 아 진짜 야 잠깐만 일단은 대충 다시부터 이길 수 있어. 아 너무 많아. 이게 몇 개를 같이 누르면은 인식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두 개 누르면 두 개 다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해야 되거든요. 야 이거 봐, 주먹키는 등록 안 해놨지. 지금 그치 계속 진짜 이씨 중간에서 때리고 아 야 이동하면서 가서 박치기 하고 알았다 이제 알았어 박치기 경직 주고 선타 아 잘
뒤로 뒤로 빼고 뒤로 빼고 싸싸싸 잡았다 잡았다. 레벨 4 레벨 4야 아 두마리 두마리 겹쳐서 오는거야 지금? 아니지 절대 못다 순간이동에서 뒤때리지 않는 나는 아 보석있다 정말 아니 저기 유혹하는거죠 보석 저걸 먹는 순간 죽는거지 한번 더 돌진해서 때릴지인데 체력이 너무 많다 이거 좀 아 예 올 줄 알았어 올 줄 알 아 올 줄 알았는데 데미지가 이씨 나 이거 저 주황색 좀 쓰게 해줘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이것도 이런 것도 있네? 변신도 할 수 있나 본데 나중에 나 왜 1부터 다시 해야 돼요? 잠깐만요 잠깐 뒤로 뺐다고 지금 1부 다시 시키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아, 너무 약해 올려도 약해 좋아 어 뭔가 세다 좋아 지금 좋아 이게 5단계가 너무 넘사벽이야 이 뒤로 갔다가 쏘고 쏘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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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작이 안 돼 조작이 너무 어려워 애플레이어로 아직 나올만한 단계가 아닌가봐 게임이 애플레이어가 준비가 안된거지 이건 괜찮아 보니까 상당하네 어우야 내려 씨. 채우고 아 내가 더 빨랐는데 아, 내가 느렸으니까 맞았겠지 빠른건 아니지 그치 그치 박치기 박치기 아 그냥 기공파라 쏠걸 체력이 엄청 늘었는데? 이렇게 이게 정상 아니야? 근데 솔직히? 아까는 너무 이상했어 뭔가 버그가 있었나봐 박치기 하는거 너무 웃겨 근데 꼬부기 로켓 박치기 하는거 같아 4-1이 있네요 가보죠 어 뭐야 기공포 모아서 오는 것도 있어? 에너지 퍼도 돼 혹시? 어 깜짝이야 아 잡았구나 에너지 파는 안 되네 기술 같은 거 모아야 되나? 하나씩 이리 있다 10개 이거 뭔데? 폭주머니 없어 아 만약 자꾸 헷갈려 F키가 공격이 아닌데 원래 여기 공격이 있는데 여기 쓰니까 이거 등록을 하자 아, 등록을 해서 완전 키보드로 싸우자 때리고 지금 도망가는 거야? 어디서 지금 더럽게 다시 그런지 못해 어 야야야 이거 너무 심했잖아 아 진짜 아, 야, 박치기를 안 했어. 아! 어, 좋아요. 등록을 다 해놓자. 아, 키보드로 바꿔서 격투 게임처럼 하자. 마우스를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다가 V, 기공포였죠? C, 일단 여기까지. 다시 들어가봐 X, Z 됐다 어때? 이러면은 이제 편해지지 야 뭐 진짜 옛날 드래곤볼 게임하는 것 같다 어 여보 이거 아 기술 있네 기술 어디가 아 이거 이게 있고 어 잠깐 인식이 안 좋은데 뭐야 왜이래
아, 10점이야? 어, 단 거 따는 거 없는데? 따는 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아, 누른 상태로 해야 돼? 이동키를? 아, 이렇게 이게 다야? 폴더밖에 없어? 이게 다네? 주먹은, 그럼 주먹은 뭐야? 그러면은 이거 어, 좋네. 그거네, 진짜 옛날 그 콤보 피할 수 있는 거. 아, 근데 키가 익숙치가 않아 또. 오, 야, 아, 야. 어, 아, 어, 아, 진짜 이거. 자, 보자. 어, 컬은 굉장히 좋다. 어. 장난 아닌데? 이거 제대로 만들면 진짜 끝내주겠는데? 모바일 게임으로 이런 게 된다는 게. 아, 막고 있으면 돼. 아, 도중엔 안 막아지고, 안 도중엔. 자, 같이. 만 도중에 폭발부 못 쓰냐? 아, 그런 폭발부가 있는 의미가 없잖아, 잠깐. 에이, 인간적으로. 이건 좀 아니잖아. 그치. 어, 됐다, 됐다. 누가 이제 이기나 해봐? 누가 이기나 해봐? 누가? 아, 아깝다, 씨. 아, 진짜. 아, 이게 내 거야? 아, 아, 저게 저기구나. 저한테 빨간 걸 달아놓으니까 내 건 줄 알았지. 어쩌. 어, 이제 알았어, 하는 거 알았어. 이제 한 대도 안 맞아. 취소. 끝. 다섯 개가 다냐? 아씨, 그, 좀 그렇다. 뭐 올린 거야? 이게 있었어? 나한테 포인트가? 근데 이게 최고 난이도인 거야? 아, 레벨 올라가니까 되게 쉬워졌네. 아, 그치! 아, 야, 파워 부족해서, 아이! 파워 정도는 짝짝 채워놓으란 말이야. 피해는 뭐야? 변신할 수 있는 거야, 나? 변신됨? 두 개 막 동시에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개 동시에 누르면 인식이 안 되는군요. 맞다, 잊고 있었네요. 방어 타임을 적절하게 누르면서 반대쪽으로 누르면은 추가해 옵니다. 바닥 때리는 것 봐. 적절하게 적절 그치? 바우프 정도인데 방금 가는 거는 어디서 어디 갔어? 근데 이렇게 내가 나한테 빨간 점이 뜬다가 저한테 떠버리니까 내가 구분이 안 가지. 순간이동해서 뒤에서 때리는 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잠시. 잠깐, 순간이동. 방어였나? 순간이동? 그치, 방어였지. 그치. 아, 진짜. 콤보 걸기가 너무 애매해. 전진하면서 때리니까 이걸 떠나서 너무 쉽게 끝났습니다. 뭐 더 없나요? 추가 난이도? 이게 단가요? 아, 여기 있네. 그치, 있어야지. 시나리오가 있나보다. 어, 얘네 또 나왔네? 이게, 아, V키로 했지 내가. 아, 이렇게. 어이, 괜찮은데 게임? 의외로 괜찮은데? 자, 갈까? 뭐야, 왜 이렇게 세? 이리 와. 그치. 너무 센 거 아니야? RPG 게임이야? 격투가 아니라. 2-1을 한번 해보고. 저렇게 보니까 약간 귀엽네. 뭔가 허수아비 같다. 예. 이게 훈련용 허수아비. 그런 느낌인데. 이거 맞죠? 그 쟤를 때리고 있는데 쟤로 시점이 바뀌어.
3웨이브. 뭐야? 뭐야? 더 찍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어우, 야, 타타까지 하게 생겼는데, 알파인데, 색깔. 어우, 야! 순간이동을 해? 건방지게. 어디서 지금, 이씨. 맞아! 그치. 어, 야, 에! 아, 순간이동 너무 꿀잼이야, 이거. 그치, 이거. Z3에서, 반대 Z3에서 이거 나온 이후부터 도입됐잖아요. 얼마나 꿀잼이었는데, 그때부터. 전에 그 보드판도 재밌었긴 했는데. 일단은 파워 좀 올리자. 이거 하면 뭐 어떻게 되는데? 올라가긴 하냐? 아니 뭔데? 이 돈주머니 이거 뭔데? 나 없어 돈주머니. 뭐 어디서 돈주머니를 주운 거야? 이거야? 아니 HP잖아. 좋아. 그치. 그 치간이라 너무 난이도를 무슨 씨. 아, 이제 끝난 거야? 아, 장난하나. 5단계다. 나메크성. 맵도 봐봐요. 되게 신경 쓰고 느껴지지 않나요? 아, 잠깐만. 그치. 이제는 안 되지. 어딨어? 그치. 아. 요즘 완전 대세인 게임 RG 히어로즈. 뭔 소리야? 소개할게. 아 여기구나. 아 사람 소리였군요. 기계음 같은 게 들려서. 하. 300.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때릴. 잠깐만. 뒤에서 지금 힐하는 거야? 기 채우는 거야? 치사하게? 얼마나 채우나 보자. 아, 야, 제법이야. 어디? 88을, 아, 진짜, 아! 아, 이거 88을 왜 거기서 쓰냐? 기공팔 쏘란 말이야. 어딨어? 어디서, 어, 귀를 모아, 코앞에서, 이씨. 기분 상하게. 치기 때리고. 오야 씨, 기 모아 모고 올라가서 이 먼저. 뭐야 지금 슈퍼 사이어인이야? 골드 프리저야? 어야, 어야, 야, 만화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 맞으면서 만화가 차서 그런가? 슬슬 아프네요. 어, 아유 어디서 이. 오, 야, 1300이구나, 얘가. 아. 할만하게, 이제 게임인데. 오, 야, 잠깐만. 어디서. 좀 많이 아프다, 근데? 바로 반응해야겠는데, 어. 위험한데, 이거. 어디서 지금, 어디서. 한번 계속해서 몰아놓고 때려. 그치. 온다. 준비해. 아, 준비해. 좋아. 준비한 거 아니었는데, 뭐, 좋아. 자 이게 뭔데? 레벨업이 되면 되는 거야? 뭐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139 뭐가 빠지는 건데? 어 뭐가 빠지긴 하나요? 전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1500. 어 1000이야 이제. 그리고 옷도 약간 달라. 이제 튜토리얼 끝났다 이거지? 좋아. 박치기. 반대로. 그렇지.
어, 박치긴 아니었네. 아, 130이야? 아, 그 정도면 뭐. 208호도, 아이. 박치기 한 방이지. 아니군요. 그치? 야. 아, 뭐야. 아. 난이도 조절 상태가 좀 좋지 않다. 위에서 밑으로. 그치? 그치? 박치기가 너무 좋아. 지금. 그치. 어디? 아, 보스가. 아, 스카이림 모드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습니다. 어디서? 2300? 그래, 2300 정도 돼야지. 어, 잠깐만. 너무 그래, 막 쓰는 거 아니냐? 너무 무식하게 모신다. 저거 이제 노란 거 차는데 뭐 변신 같은 거 있나, 나? 난 없, 아, 나, 나, 난 어, 아. 그치? 어디, 아, 잠깐만, 이거 아니야. 하나 채워야 돼. 그, 어! 아, 이렇게 교환하면 안 돼. 잘 생각해. 때려. 파커, 그치, 도망가. 어, 좋아. 알아서. 이제. 이제 알고 말았어. 빨리, 넘어와. 넘어와. 순간이동 콤보가 짱이네. 이렇게 하고 그냥 이거는 그걸로 하자. 박치기로. 그치, 때려. 구석. 아, 도망가. 아, 만화 없어. 아, 지금 순간이동 너무 많아. 적게 듣는 거 아닙니까? 그만 오세요. 도망가는 게. 어디서 지금? 나 나눠서 갈 거야. 아, 자, 이거 아니야. 그치. 어우, 한 대 맞으면 간다. 돌렬하게 하자고. 쏘고. 이동하면서 쏘면은 뒤로 와도 버틸 수 있으니까 조금 앞으로 가면서. 아! 앞으로 가니까 폭발파야. 아, 그래. 이거 읽었어. 뒤로! 오케이! 죽어. 카운터를 치느냐인데, 아니야, 이거는 그냥 기공포로 잡아야 돼. 그치. 아. 쓸데없이 긴장하게 하지 마. 세 번째다. 아니야, 얘는 쓰레기니 그냥 때리면 죽어. 문제는 다른 놈이 오느냐인데. 길이 기통을 좀 올려주고 싶네요. 회복수도 그렇고. 아니야, 저걸로 안 돼. 내가 원하는 능력치가 아니야. 기통 좀 필요해, 기통 좀. 박치기! 아, 너무 과신했어, 자신의 능력을. 어디가, 이씨. 한 번 더, 한 대! 그치, 아! 아래는, 아래쪽으로 순간이동해야 되나? 오, 얘 되게 빨리 자신다, 이분. 위로, 그치, 위로네. 좋아요. 근데 이거 재밌긴 한데 약간 물리네요.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딱히 다른 게 없어요. 지금은 색깔은 다르긴 한데. 어디서? 아, 야, 잠깐만. 10 따라가? 많이 달던 것 같은데? 쉽게 되네. 짠. 위로? 대각선에서 때리면 어떡해, 이씨. 이상하게. 그렇지!
사로 가자. 귀찮다. 들어온나? 찹! 좋아. 지금! 그치? 에너지파 같은 거 없어? 이 게임 있을 것 같단 말이야, 느낌이. 아니 뭔가 약해졌는데 더? 내가 세진 건가? 그럴 리가 없어. 아! 아! 그치! 대각선! 대각선 이노! 비비다 이건. 오른쪽. 아 헷갈려. 아 헷갈려. 오 도망만 가! 치사하게 이거 죽을라고. 그치! 타! 그래 짜잔 짜잔 내놔. 아 그만해.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다른 거죠? 여기서 막혀있는 거 아니야? 뭐 3-2까지만 막혀있고 이런 식으로 일단 좀 더 해보죠. 어 재밌는데 약간 놀리네요. 제비빌장만 싸우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잠깐. 아 그렇게 대각선에서 때리지 좀 마. 얘도 한 대 때릴 때마다 이동하면서 때니까 피할 수 없잖아. 좋아. 어디서? 와 저런 것도 있구나. 막으면 변하는 거. 어 팔도 잡고 있어. 어디서? 아, 에너지파 좀 만들어줘. 막 세 개 동시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네? 주먹이랑 기공파. 아냐. 아, 놀랐잖아. 연습 좀 하자. 실드랑 충전. 실드랑 기공포. 안 돼, 두 개 인식이 안 돼. 가면서 기공포. 아냐. 아, 잠시만. 어이씨. 어이씨. 아, 진짜가. 아, 그만 안 해? 아, 자, 그만. 헤이씨. 마나, 아까운. 마나를. 마나 먹고 있어. 박치기가 너무 좋아, 판정이. 뭐, 좀 체력 많다? 건방지게. 와봐. 오, 야, 뭐야. 폭발포 이렇게 세? 아, 300이 있구나. 별로 안 쓰네. 파! 와봐. 파! 점프요. 상자 콤보가 더 세긴 하네요. 여기서 콤보로. 아니. 그건 안 된다. 역시. 격투기 게임처럼 콤보 도중에 폭발파로 중간 거리 한 다음에 기공파 쏘고 막 이렇게 콤보 못 넣네. 인식이 안 되니까. 아, 잠깐만요. 좀 세다. 어 잠깐만. 야, 어디서. 이거 위험한데? 어 놀면 안 되겠어. 아 잠깐만 이거 만화가 없어. 안돼 도망가. 아 도망. 뭐 어찌됐건 이런 게임이고요. 절대 제가 패배했기 때문에 간두는 게 아니라 아, 재밌게 했습니다. 어, 이 플레이타임 가서 떠있네요. 파워레벨 전투력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즐기는 게임입니다.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어 정말로요 이번 거 되게 퀄이 좋았어요. 어, 이 퀄이 좋은 게임은 이렇게 퀄이 좋은 표절 게임 드래곤볼에도 이렇게 퀄이 좋은 표절 게임이 존재하는군요. 표절 게임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가? 오마주한 게임이라고 하죠. 자,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드래곤볼 좋아하시는 분들도 핸드폰으로 잠깐 시간 때우기로 한 번쯤 해봐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여기만 뿅!